안녕하세요. 범이다 픽처스의 셀폰입니다. 자, 오늘 그거 저번에 올린 강의를 이어서 좀 갈게요. 깔끔한 금속 만들기? 그거, 사실 그게 강의가 두 개인데, 그때 당시에 조금 바빠서 바로 준비 못 했고, 네, 오늘 마무리 좀 할게요, 그거는. 이것도 사실 짧아요. 오늘 만드는 것도 짧은데. 오늘은 뭐 만드냐면, 이제 금속에다가 이제 녹이 쓰는 거죠. 네, 부식돼가지고, 이제 녹이 생기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드리고, 이거 보시 전에, 만약에 이거를 처음부터 보게 되면, 그전 강의, 깔끔한 금속 만들기, 그래서 리프렉턴스에 대해서 그 강의가 있어요. 그걸 꼭 먼저 보시고 이 강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강의가 의외로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초보자신 분들이 그 어려워하시는 게 아마 모델링은 뭐 내가 뭐다 어렵지만 모델링은 그냥 어떻게든 따라해 보면 되는데, 그 재질 같은 경우는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한국어로 설명해주지 않는 한그좀 어렵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강의가 조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름 이렇게 해달라는 분도 좀몇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주랑 아니 저번 주랑 이번 주에서 네, 재질 강의 좀 하고, 최근에 좀신 작업을 좀 많이 안한것 같은데. 좀 시간 나면 신 작업도 좀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소개를 해야 되죠. 자, 이어서 갈게요. 저번에 모션 스쿼드 이분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러스트니까 뭐 어떤 부식, 예, 네, 부식 녹 쓰는 거, 그리고 어떤 더트 이펙트라면 어떤 이렇게 문지름이라든지 뭐 약간 까져 있는 이런 거 말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거를 리프렉턴스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이거를.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따라한 건데, 저분이랑 좀 다른 게, 여기 공간 사이가 조금 가늘어가지고, 여기는 녹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조절하면 되는데, 제가 안 했어요. 어쨌든 만드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되니까, 저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처음부터는 아니고, 네, 처음부터 만들죠. 처음부터. 자, 텍스처를 꺼내주시고요. 그래서 이름을 저는, 레귤러라 할게요. 레귤러. 메인. 메인 텍스처로 할게요. 메인. 그래서 넣습니다. 넣고요. 자, 색깔은 약간 흰색인데, 뭐, 어둡게 하셔도 상관없고, 자기 원하는 금속, 좀, 나는 좀 다크한 금속 만들고 싶다 하면 다크한 거고요.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으면 조금 더 밝게 하시면 됩니다. 색깔 정해주시고, 이제 리프렉턴스 값을 좀할 건데요. 여기는 저번 강의 사실 이어서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강의에서 이제 끝나는 그 수치 값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번 시간께 자료가 있으시면 그걸 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다시 만들게요. 자, 그리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죠. 자, 여기 스페큘러로 이름 줄게요. 레이어에 스페큘러 짓고요. 여기 스페큘러에는 여기 GGX가 들어가고요. GGX 들어가고요. 그리고 러프니스를 0으로 할게요. 러프니스는 저번에 말했다시피 하이라이트의 크기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금속의 흐림 정도 그런 걸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리플렉션 스트렝스는 어떤 반사의 정도예요. 반사의 정도. 그래서 여기는 25% 넣고요. 그리고 스페큘러 스트렝스는 우리 아까 하이라이트 여기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빛난 부분, 그 부분을 크기를 얼마만큼 할 거냐,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0을 넣을게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제 반사. 여기는 스페큘러에 관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표면에 어떻게 밝게 빛나는 부분을 조절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반사 부분을 건들게요. 그래서 add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리프렉션이라고 있어요. 반사 클릭해 주시고요. 이름을 리플렉션에서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노멀이 아니고 애드로 할게요. 애드. 자, 그리고 여기 에브리지 드레인드가 아마 이거 에디티브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 뭔가 이상한데. 자, 제가 반대를 했군요. 자, 스페큘러 들어가셔가지고 깜빡했습니다. 자, 러프니스를 40을 주고요. 이상했어. 네. 자, 리플렉션 스트렝스를 0을 주시고요. 스페큘러 스트렝스는 한10 정도 줄게요. 살짝만 조절할게. 자, 그 다음에 리플렉션의 레이어 들어가셔서 러프니스를 0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 스트렝스를 여기를 25로 해주시고, 또 반사 강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금속이. 그리고 스페큘러 스트렝스는 0으로 할게요. 저희는 왜냐면 반사만 조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는 반사만 조절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스페큘러에 관한 것들은 0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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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요. 자, 이제부터 이제 녹슨 금속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금속을 만든 거고, 깔끔한 금속을 지금 좀 허접해 보이는 건 라이팅이 좀 구려서 그래요. 자, 어쨌든 저희는 녹슨 금속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라이팅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보는 모습이. 자, 봅시다. 처음에 여기 범프를 킬게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텍스처를 좀 만들게요. 약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금속이 좀 까진, 긁힌 자국들 좀 만들게요. 그래서 범프 맵을 켜주시고요. 텍스처를 이걸 갖고 왔는데요. 이게 잘 보일런지 안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좀 크게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텍스처고요. 약간 금속에 이게 좀 자세히 보면 있는데 이게 크게 되나요? 안 되네. 그냥 까져 있어요. 약간 시멘트처럼 보이는데 금속입니다, 이거. 이거는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구글에서 제가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범프를. 그리고 범프를 한30 정도 줄게요, 30. 세기를 30 주고요. 지금 조금 보면 이상하죠? 네, 이렇게 된 이유가. 자, 프로젝션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그 텍스처를 찍어주시고 프로젝션을 큐빅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럼 나오죠, 이렇게. 괜찮습니다. 자, 여기를 너무 좀 크니까 타일 개수를 조금 늘릴게요. 그래서 텍스처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속을 만드는 거고요. 네, 이런 금속도 많이 쓰죠. 네, 약간 실사적인 금속이고요. 범프 하나만 넣어도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놓고 됐습니다. 자, 이게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이 금속이 지금 베이스고요. 이제 녹슨 거를 만들게요. 녹슨 거. 자, new layer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이름을 뭐로 짓지? 좀 러스트로 썼는데. 러스트, 저는 3번으로 할게요. 지금 있어가지고. 자, 러스트는 녹, 이런 말이에요. 녹슬다, 이런 말이고. 여기서, 자, 이제 녹 색깔 있죠? 약간 갈색이면서 붉은기가 좀 나죠? 그래서 그런 색깔을 좀 맞춰줄게요. 너무 붉다. 약간 갈색인데, 붉은 계통의 갈색이죠. 이 정도? 뭐 수치를 보시려면 지금 보세요.
그리고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턴스 들어가서 여기를 타입을 폼으로 바꿔주시고요. 폼으로 바꿔주시고 스페큘러 스트링스를 여기 스페큘러 스트링스 있죠? 이렇게 겉에 있는 걸 조금 날카롭게 하죠. 아니다. 스페큘러죠. 자, 여기 밝게 빛난 부분을 거의 완전 없앨게요. 그래서 2% 놓고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디퓨즈란 말이, 그러니까 디퓨즈를 남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퓨즈가 무슨 말인지를 갖고 왔어요. 네, 디퓨즈란 말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봐요, 저는. 그냥 뭐 색깔을 나타낸다, 그냥 텍스처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퓨즈 라이트는 기본적인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색깔을 본다는 것은 빛이에요, 다. 그쵸? 그래서 빛이고, 여기서 이거는 어떤 블로그에서 제가 그냥 따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은 분산광이라고 해요, 분산. 그러니까 디퓨즈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확산시키다는 말, 그 단어 자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용어로는 확산하다인데, 이제 이런 그래픽 쪽 계열에서는 분산광이라는 좀 말을 쓸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 그게 그 텍스처가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범프를 넣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다가 자 예, 여기 리플렉턴스는 다 건드렸어요. 그다음에 분산광이래. 자 범프 들어가셔서 아까 똑같은 텍스처를 넣을게요. 이거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100%를 넣을게요. 범프 스트렝스를 100% 넣을게요. 그리고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요. 이제 여기 안에 넣을게요. 지금 조금 밝기가 좀 거지 같네. 조금만 높여볼게요, 밝기를. 아니, 이 색깔 자체가 어두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이고 뭐 이렇게 됐어. 자, 마찬가지로 텍스처 여기 들어 찍으셔서 프로젝션에 큐빅 그리고 2 곱하기 2로 해주시고 타일을 두 개, 위쪽으로도 버티컬 두 개, 유방열 두 개. 이렇게 말하면 될것 같네요. 유방열 두 개, V 방향으로 두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입혔죠. 근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어떤 금속을 볼때녹 쓰는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그런 모서리 같은 데 있죠. 그러니까 그 모서리 이렇게 금이 이렇게 이런 부분? 날카로운 부분이거나 약간 움푹 파진 부분에서 사실 녹이 좀 많이 쓰는 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면상에는 우리가 많이 만지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게 과학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표면에 잘 녹시 잘안 쓰고 잘 건들지 않는데 이거 왜냐면 그아 이유 알았다 그 물기 같은 게 보면요 계속 사람이 손이 만지면 닦여져서 그 금속이 이렇게 물과 반응을 안 하는데 저렇게 움푹 파진 데들은 물이 들어가면 잘안 닦잖아요 그래서 녹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푹 파진 데 주로 들어가 있어요 녹 같은 거는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텍스처 만드실 때는 저 텍스처가 왜저 부분에 생기는지 이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움푹 파진 데나 약간 모서리 이런 데 끝에 모서리 약간 아래쪽에 이런 데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녹을 만들 건데 자 어떻게 만드냐면 알파 있죠? 여기 알파 있습니다. 자 눌러주시고요. 알파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마스크를 입힌다는 거예요. 네, 이 금속에 어떤 마스크를 입히겠다는 건데, 자, 우리는 여기서 무슨 마스크를 입힐 거냐면, 여기다가, 이펙트 들어가셔서, 앰비언트 오클루전 넣을 거예요. 이거,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약간,
그 물체 자체에서 생기는 그림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셀프 섀도잉이라는 말을 써요. AO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모서리 같은데 보면 얘가 빛이 이렇게 통과를 못해서 좀 어두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따로 조금 더 어둡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AO, 그러니까 이펙트 중에 AO를 넣을 거예요. 왜냐면 녹이 저런 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가 어두운 데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조금 자세하게보다는 조금 천천히 설명할게요. 녹, 저왜 AO를 넣는지 설명해야 되니까. 자, AO를 넣는 이유는 녹이 저런 모서리나 이렇게 움푹 파진 데 생겨요. 녹은. 그러면 어디다가 그러니까 이 녹을 어디다 입혀야 되냐면 그림자 많이 생긴 데다가 그림자가 두꺼운데, 그림자 진한데 그런 데다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넣으면 앰비언트 오클루전 자체가 그렇게 어두운 데 있죠. 그러니까 그림 그 물체 자체에서 생기는 그림자들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랑 녹이랑 겹쳐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제가 말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AO를 이렇게 넣으면, AO 이 텍스처를 보시면 이렇게, 이게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흰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에펙을 예를 들게, 에펙을 들면, 마스크를 씌우잖아요. 이거 어떤 트랙 매트를 만약에 시킨다면, 흰색 부분에 어떤 그 나타나자니까 우리가 원하는 물체가 흰색 부분에 나타나고 검은색 부분은 안 나타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O에서 여기 이 부분이 검은색이에요. 지금 이렇게만 넣으면 검은색이고 흰 부분 이런 표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녹이 흰 부분인 이렇게 표면 부분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안쪽에다가 그림자를 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녹을 넣고 싶잖아요. 그 때문에 이거를 색깔을 바꾸면 되겠죠. 인버트를 시키면 되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 그레디언트 바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 인버트 노트라고 있어요. 인버트 노트란 말이 있는데 이걸 바꾸시면 자 짜잔. 자 여기 녹이 조금 생기죠. 좀 자세히 보죠. 자, 이렇게 녹이 좀 생겼죠? 이렇게 안쪽에. 여기는 좀 빨갛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녹은 이렇게 만드는 거고. 자, 그리고, 자,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지금 텍스처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없어진 게 아니고, 이걸 잘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모양이 특이한 것들 몇개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텍스처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애니메이션이 열 거냐? 클릭하시면 이런 모양이 생겨요. 우리 텍스처에서 이런 모양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나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실린더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블 토러스 뭐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녹의 이런 변화 있죠. 어떻게 줄 거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AO를 통해서. 그래서 이 건드려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흰색이랑 검은색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검은색을 이거 높여요. 만약에 검은색을 높이면 녹이 아까보다 없어졌죠. 네, 이렇게 생겨요. 녹. 없어졌죠, 많이. 그리고 만약에 내가 흰색 부분을 눌려요. 네, 지금 CPU를 많이 쓰고 있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녹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녹 그런 정도를 얼만큼 내가 넓게 줄 거냐, 좁게 줄 거냐, 그리고 얼만큼 많이 줄 거냐 이런 거 있죠. 그건 이 부분에서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건데 어쨌든 이 미니멈 여기도 이 부분도 미니멈 레이 랭스랑 맥시멈 레이 랭스도 그
이런 녹의 이런 크기 있죠. 그런 걸 조절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이 렌더 이거 인터랙티브 렌더 리전을 켜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그 자기가 얼마큼 뭐 이런 텍스처가 얼마큼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프리뷰를 보는구나. 이거는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네, 그냥 계속 렌더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 이 그리고 여기에 효과를 좀더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줄 거냐면 이 녹슨 부분이죠. 녹슨 부분에서도 조금 더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튀어나온 데, 그러니까 움푹 들어가 있는 데를 좀더 진하게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 아까 녹슨 텍스처 있죠? 녹슨 텍스처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D를, 이제 컨트롤 누르시고 컨트롤 D를 해. 자, 복사를 컨트롤 누르고 복사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 러스트 3.1이 생겨요. 자,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넣습니다. 이렇게 무슨, 아, 넣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 알파에 들어가 주셔가지고 여기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로 만들게요. 레이어. 레이어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 이거를 꼭 꺼주세요. 이미지 알파. 네, 이미지 알파를 꺼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덮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꼭 꺼줘야 돼요. 그 다음에 레이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고, 여기에 아까 우리 범프 있죠? 범프 맵, 이거. 범프 들어가시면 이건 있어요. 텍스처. 복사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커피 쉐이더라고 있어요. 커피 쉐이더. 복사를 해주시고, 레이어 들어가셔서, 여기에, 쉐이더에서, 어딨죠? 페이스트 쉐이더. 네, 이런 식으로. 자, 쉐이더에, 여기 페이스트 쉐이더 있어요.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여기 노멀에서 이거를 레버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었죠? 바뀌었고, 이거를, 이제 넣을게요. 텍스처 위에다가.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거를 큐빅으로 바꿔주시고 타일 두 개씩 만들어줄게요. 아까보다 좀 진해졌을 거예요. 예, 막 그저 범프 맵 위에다가 한번더 입히는 거라서 조금 진해졌고 이런 거 수치 같은 경우는 그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 알파에 들어가서 여기 앰비언트 오클루전 있죠. 여기서 색깔 조금 바꾸셔야 돼요. 예, 색깔이래. 이렇게 이쪽을 변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흰색 말고도 약간 회색을 주면 조금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연해졌는데 여기서 티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티가 좀 나죠, 이렇게. 네, 좀 옅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절을 할 거는 자, 여기 이 바의 이 길이라든지 이 흰색 부분을 살짝 회색으로 바꾸면 연해집니다. 네, 연해지고 이런 레이 랭스를 좀 건드려서 얼만큼 저그 축소시키거나 늘리던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는 텍스처를 이번에 좀 다른 편이에요. 다른 편인데, 여기서 조금 더 변화를 시켜줄게요. 녹슨 금속은 이게 끝이고요. 조금 다양하게 좀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금속 있죠? 여기 표면 있죠? 지금은 약간 움푹 파이거나 이렇게 범프가 있는데, 이거 말고, 여기 녹슨 거는 놔두되, 여기 표면 같은 건좀 깔끔하게 만들게요. 네, 깔끔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우리 메인 텍스처 있죠? 메인 들어가셔가지고 범프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요. 아까 복사했을 거예요. 어쨌든 커피 하고 범프를 꺼줄게요. 범프를 꺼줘야 되겠죠? 당연히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됐습니다. 깔끔해졌죠? 자, 그 다음에 리플렉턴스 들어가셔서 리플렉션 우선 여기 보시면 범프 스트렝스라고 있어요.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몰랐는데 그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텍스처, 특정한 텍스처를 넣어야지 그좀잘 된다. 그러니까 특정한 텍스처를 넣어야지 그 저게 작동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튜토리얼 보니까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넣는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검은 화살표가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여기 모드 들어가셔서 여기 커스텀 범프 앱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여기 커스텀 텍스처에 여기에 그걸 넣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복사한 거 있죠. 페이스트 쉐이더. 네, 됐죠. 됐고, 여기에 세기를 25% 정도 줄게요. 이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페큘러에도 똑같이 넣어줄게요. 스페큘러 레이어 범프 스트렝스 들어가셔서 여기를 커스텀 범프 맵으로 바꿔주시고 커스텀 텍스처에서 아까 복사한 거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25%를 줄게요. 세기를.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다시 까칠해졌잖아요. 없애야 되겠죠? 근데 없애는데 지금 여기에만 적용시킬 거예요. 약간 녹슨 부분 있죠? 네, 녹슨 부분에만 입힐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자, 여기 텍스처 있죠? 여기에 AO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지금 없지만 자, 우리가 또 인버트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인버트 너트 해서 자, 조금 깔끔해졌죠? 이렇게 깔끔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 됐고, 마찬가지로 이 리플렉션 레이어에도 AO를 넣어요. 그리고 반대로 바꿔줄게요. 여기 오른쪽 클릭하고 인버트 너트 해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는 그 남아있죠. 범프가 남아있고 그런 녹슨 부분이 남아있는데 나머지 표면들은 좀 깔끔해졌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플렉턴스 저걸 이용해서 저게 이렇게 다양한 금속의 어떤 텍스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조금 더 건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수치를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좀더 깔끔하게 만들게요. 저희가 리플렉션에서 이거를 리플렉션 스트렝스를 50% 늘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밝아졌겠죠? 네, 밝아지고. 자, 스페큘러 레이어에서, 그런 하이라이트 있죠. 이걸 좀 크기를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스페큘러 스트렝스를 조금 높일게요. 좀더 밝게. 그래서 조금 괜찮아졌죠. 조금 광택이 좀 많이 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잘 보이네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녹도 좀 많이 쓸어 있고 그래요. 녹이 거의 없네. 약간 있죠, 이렇게. 네, 여기 안쪽에는 있고 약간 없고 있고 없고 막 이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녹슨 금속으로 만드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수치들 건드려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텍스처를 꼭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업으로 좀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